오우. 왔어. 우리가 감방에 불을 피웠구만. 감사합니다. 썬파워 헤드램프입니다. 오, 엄청 밝아요 보니까. 파도가 좀 잘 되나 봐. 이렇게 딱 타이밍이었습니다. 봐요. 엄청 세드만은 좀 이제 하자 그랬어요. 네, 시작이 됩니다. 느낌이 좀 쎄한데, 여기 있다가 한 대 맞겠는데, 파도에. 약간 세지면 오는데, 약간 뒤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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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약간 뒤로 후퇴. 뭔가 좀 쎄해, 느낌이. 아무래도 한 대, 파도에 한 대 집 박힐 것 같아요. 서서히 파도가 세져 옵니다. 타이밍이 이게 아닌가벼. 이동합시다.
안 되겠어. 어둠을 뚫고서 별이 호예예 호수가 생겼어라. 아이고 아이들 딱 여기 수영하기에는 딱이네. 완전 여기 아이들 수영하기에는 딱이야. 물이 보이지도 보인 물이 아니고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죽지도 않고 딱입니다. 수구리가 한번 찍어볼까요? 수구리 오예 오이 Now the wave caresses the surface of the water. 이동 해보입시다. 예, 막지 마라. 나의 갈 길을 막을 자가 누구냐. 어? 뭐야? 저기에 쥐가 빠졌구만. 보니까 초록색 불빛 보이죠? 저기 수중쥐가 빠져갖고 지금. 설마 다이버는 아니겠지? 다이버야? No. 수중쥐 같은데 앞으로 자꾸 오는 것 같아? 아니요? 거기 누구 없어? 어? 뭐야? 사람이요? 다이버야 다이버. 찌어 수중 찌어 사람이요? 나는 누구냐? 어? 사라진 걸 보면 사람이요? 어? 귀신 코칼로르신디? 아, 수중 찌가 맞겠네요. 찌가 하다가 파도에 실려가지고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파도 이러시는데 사람이 다이브가 있을 리는 없고잉? 맞지? 어? 다시 또 불빛이 살아났는디? 뭐요? 저 위에 조명이요? 아니잖아. 아이씨,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직접 가봐야지. 아이, 반장하겠어. 또 나의 호기심을 또 자극하는디? 내가 못 참지. 거기 누구야? 야. 수중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이게 저럴 때는 또 뒤집어지니까 안 보이고 그죠? 오이씨.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게 보니까 오이씨. 딱 콩깨롱 그런 것 같아요. 다이버였으면 저 자리에 계속 저러고 있진 않을 건데, 그지? 벌써 한 번쯤 올라왔을 건데요. 나의 갈 길을 막지 말거라. 파도야, 길을 터라. 오예. 파도야, 파도야, 길을 터라. 오빠야가 간다. 어이야, 어이야. 길을 그래도.
남자가 좋았어. 순한 향이 되겠지. 그다 같은 나의 가슴에 나는 뛰어놀았지.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말은 오직 그것뿐이야. 내 곁에 있어주, 주, 주. 내 곁에 있어주, 주, 주. 할 말은 오직 그것뿐이야. 볼빙이고, 볼빙이도 가지각색입니다. 둥근 거, 네모난 거, 세모난 거,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자. 조용히 가봅시다. 킬로미터 26 minutes elapsed. This way. 오. 엄청 시원하게 쉬. 어이, 어이. 에싸. 미비 인도네시아 오. I'm not sure, but okay, let me check. Let me check the trail first, okay? You know, okay, safety is the first one. Shop. Shop. 어렵나요? 입질 좀 해요? 전혀 안 해? 파도가 오늘 보니까 내 옷은 파도가 시업 센데 보니까
이야. 저기 아까 수증치 지금 청지를 하고 있는데요. 야광쥐가 아까 거기는 떨어져서 물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법 노후성 파도가 심합니다. 오케이. 바위가 앞에 있으니까 또 한번 올라봐야 되겠죠. 개야 어디 보자. 개가 있나 없나. 오. 야, 개야 개 섞어라. 그래. 오, 개가 여기 보이죠? 야, 오야. 오. 오. 야, 안녕. Hello. 개 봤다. 바위를 타고 올라야 되겠죠.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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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갔어? 오 마이 갓. 신기한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오우, 지금 천기를 해서 우리를 너무 빨리 갔는데요, 세훈아. 우리 아가미 약한 고기들은 터지야 버리겠죠. 고기가 좋습니다. 어? 왔다. 메갈입니다, 메갈이. 딱 보니까 저기 메갈이 같아요.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오, 왔어. 메갈이. 탈탈탈탈 틀하고 도로 살려줍니다. 씨알이 좀 짧아요. 일단은 손맛은 봤습니다. 근데 메갈이라서 괜찮지. 좀 약한 고기들은 너무 세게 챔기를 하면 위를 너무 빨리 감으면 천천히 감으면 너무 빨리 감아버리면 오히려 입부위가 아가미 부위가 찢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늦게 감아도 도망가고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강약, 힘의 강약 조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 뛰어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 고기잡이도 마찬가지죠.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동영상 일단 한번 종료를 하고, 지금 가져온 비상랜턴이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일단은 종료를 하겠습니다.